쉴 틈 없이 돌아가는 바쁜 도시 생활. 건강과 일상을 위협하는 숨막히는 생활 속에서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자신만의 방법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다는 한 사람을 찾아 경기도 군포수로 향한 제작진. 안녕하세요. 저희 청김세팀에서 나왔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집안에서 건강과 행복을 지키는 방법을 알려줄 오늘의 주인공 김민서 씨. 주부인 그녀에게 집은 아이와 함께 가장 오래 머무르는 공간이기도 한데 이 집안에 존재한다는 그녀만의 행복은 무엇일까? 이렇게 보니까 힐링이라고 하기에는 뭐가 없는 것 같아요. 저만의 힐링 공간은 따로 마련이 되어 있거든요. 이쪽으로 따라오세요. 힐링 공간을 따로 마련해 두었다? 여기가 바로 저의 힐링 공간이에요. 그녀만의 특별한 힐링 공간의 정체는? 바로 초록이 가득한 그녀만의 작은 식물원. 식물이 정말 많네요. 네, 한 80가지 종류 정도 키우고 있어요. 원래 식물을 조금 좋아해서 집을 처음에는 예쁘게 꾸미고 싶어서 식물을 들여서 키우기 시작했는데 코로나 겪으면서 식물이 기관지에도 좋고 뭐 아이들 호흡기에도 좋다고 해서 식물을 좀 그때부터 많이 키우게 됐어요. 식물을 활용해 공간을 꾸미는 플랜테리어. 덕분에 평범했던 방이 자신만의 건강한 힐링 공간으로 변신 완료. 최근 반려동물처럼 식물에 사랑을 쏟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식물과 집사란 말을 합쳐 이른바 식집사라는 신조어까지 생겼다고 하는데 저 방에 들어가면 공기가 다르거든요. 식물 냄새가 확 들어오니까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초록색 잎을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안정이 굉장히 많이 와요. 실제 소규모라고 할지라도 실내를 식물로 꾸민다면 스트레스와 부정적인 정서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다. 모든 식물에 하나하나 애정을 담아 돌보다 보니 자신만의 노하우도 생겼다고 하는데 식물이 이렇게 먼지가 쌓여요. 광합성을 하지 못하거든요. 먼지가 너무 많으면 그래가지고 식물 잎을 주기적으로 닦아주는 게 좋아요. 식물 잎을 닦아주기에 그녀가 꺼내는 것은 자양강장제? 으로 묻혀가지고 닦아주면은 광택제 뿌린 것처럼 반짝반짝해져요 잎이. 실제 자양강장제 속 구연산 성분이 잎에 하얗게 쌓이는 먼지나 석회질을 제거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한다. 식물에 애정을 쏟고 가꾸는 과정에서 정서적 교감을 하는 것이 아이 교육에도 도움이 된다고 믿고 있었는데 아이가 이거 얘네들이 계절에 따라서 변화하는 모습이나 또 이렇게 작았던 식물이 이렇게 커지는 모습을 보면 이거 이렇게 커졌다고 태희가 되게 신기하고 아이 정서에도 되게 좋고 아이가 이렇게 생명이나 자연의 변화를 또 이렇게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는 그런 마음이 생긴 것 같아요. 매일 흙상태를 체크하고 물을 주는 일 하나하나 모두가 힐링과 치유 그 자체라는 그녀. 저만의 공간이 생겼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데 더군다나 거기에 식물들이 가득 있으니까 들어가서 있으면 저만의 약간 힐링, 치유 공간이 생겼다는 그런 안정감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마음의 안정을 되게 많이 찾고 힐링을 받아요.